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불고 낮 동안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21.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4월 중순만큼 기온이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고온 건조한 날씨에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 있고요. 내일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김제와 정읍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장수와 순창, 남원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지만 바다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온화하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